제목 쪽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부터 얘기를 볼게요. Diana Dress sold at about $1.1 million. 크게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다이나의 어떻게 치마가 드레스가 약 110만 달러에 가량 팔렸다, 그렇죠? 이게 sold해도 되고요. 근데 이게 기사할 때는 sales for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일 때는 약간 현재 진행형, 단순 현재로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Diana Dress sells for, sells at 이렇게 되는데 보통 가격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 at보다는 for에 좀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 좀 될까요? 그래서 뭐 about은 상관없어요. 왜요? 대략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 times 뭐 비교급이 없잖아. 그렇죠? By 11 days. 그 열 한 배 가량에서 by 11 times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 여기서 태간이가 많다는 게 11 times 뭐야? 열 한 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 기록을 깼다면 돼. 그 여기 den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게 그렇죠?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상된 가격보다 11배 더 높았다. 이해는 전달됐죠?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좀 동사가 어버리잖아. 이럴 땐 조금 간략하게 간다. 그래서 set records 뭐야? set record high. 자, 기록적으로 높다를 영어로 할 때 have a records high. 이렇게 하면 됩니다. set records high.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좀 칸이 좀 길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제목 읽어볼까요? Diana Dress sold or sells for about $1.1 million. 근데 이거 어느 US 밀리언 달러인 거야? 네? US 밀리언 달러인 거야? 네. 아, 그러니까 1.1 million US dollars 해야 되죠, 일단은 정확하게. 왜냐면 달러 쓰는 데가 호주, 캐나다, 홍콩, 그렇죠? 홍콩도 써요. 예, 홍콩도. 캐나다도 달러 쓰는 거라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 홍콩? 그다음 뉴질랜드 달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US 달러인지 표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BC report. 자, 이런 대문자세 이런 그 뭐냐 그 고유 대명사일 땐 덜을 좀 붙여주세요. BBC 방송국에서 어떻게 report 보고했다. 뭐라고? That the other 뭐라고? The dress 그렇죠? 근데 이거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죠? 이걸 뭐 한가? Diana Crown Princess of United Kingdom 뭐야? 영국의 왕세자비.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이게 Wales Prince인가? Prince of Wales. Prince of Wales. Princess of Wales. 이 여자분 그 웨일스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입었다. 언제? During her lifetime.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지금 콤마 콤마를 환영해 주겠죠. 이렇게 콤마 때리고 그렇죠? 콤마 때리고. 그럼 여기 콤마 콤마가 뭐니? 계속적 용법인 거죠. 목간대가 온 거예요. 목간대 맞죠? 다이나 왕세자비가 웨일즈 왕세자비가 착용했던 그들의 생애 중에 그 이 드레스는 자 실제는 the BBC report 때 여기까지가 주 동목이지. 그 안에는 뭐 여기까지가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그녀가 착용했던 그 드레스는 팔렸다. 그렇죠? 어떻게 팔렸어요? At an auction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네, 그래서 아까 가격할 때 뭐라고? 뭐뭐로 팔렸다 할 때는 at이 아니라 for. 그렇죠? $1.4 million. 그렇죠? 어디 an auction? 왜 an을 붙여야 돼? auction은 가사 명사입니다. auction 뜻이 뭐야? 경매입니다. 그렇지? 몇월 며칠? 18일. On the 18th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following the reports 무슨 말이야?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 따르면 할 때는 뭐야? According to야. According to the 해봐. According to the report. 한번 더 according to the report. 그 report에 따르면 it's successful 말은 안 되죠. 이게 지금 수동태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bid가 뭐야? 입찰이거든. 네. 알겠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빠지네. 그렇죠. 많이 빠져있어 이거는.
지금 네. successfully beat at approximately 대략 $1.14 million at American auction house Julian auction featuring blue star shaped on torso. torso가 뭐냐면 on 이 상체야. 그럼 the torso야. shoulder that shoulder pad blue organza skirt big ribbon and etc. 이 말이죠. 다 없애버려. 간단하게 어떻게 바꾸면 돼? 지금 뭐가 복잡하냐면 너무 묘사가 많지. 그러면 뭐야? 그 드레스가 주어가 분명해야 돼. 그냥 분사구문 which features 이거든요. 따라 which features. features 뭐냐면 뭐뭐의 특징이 있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주관대와 일반 동사를 합해서 뭐로 표현해? 그렇죠. 분사구문. 그럼 어떻게 해? 그냥 featuring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어. which features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알겠나? 특징이 뭐야? 어? blue? 색깔이 아까 뭐였어? blue? star 패턴이었죠. 이렇게 하면 너무 간략해. 어디다? on the torso만. 몸통은 그런 거고. 또 뭐야? shoulder? pads도 있고. 또 뭐야? 마지막에. 하나, 아, 오간자. 네, 맞아. 아, blue? 파란색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organza skirt. 이렇게 있었죠. 맞나요? 네. 이게 특징이 또 a large ribbon도 있었죠. 맞나요? 아, 그랬잖아. 그리고 기타 등 and more. 그치? 여기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전부 다 뭐지? 주어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인데 뭐를 지금 달고 있는 거야? 현재 분사구가 이런 특징이 있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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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알겠나? 그럼 어떻게? 동사 was successfully 선생님 아까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 수동태가 돼야 된다. 네. 비드가 뭐니? 입찰을 하다기 때문에 치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찰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네. bid for 입장이 됐다. 어떻게? 대략 아까 approximately 얼마로? 1. 예,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1.14 milli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달러 할 필요 없죠. 왜? 저기 달러이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 at 아까 뭐라고 했어? 줄? American Julian auction. 그냥 Julian 아 Julian 이건가요? EN인가 IN인가? A일걸. 원래 Julian 말 이거 율리시스 이란 말이거든? 아, 봅시다. 되니까 영작자들 장문을 Julian's 이름이 auction이죠. auction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자 업체명 먼저 밝히기. 그리고 그의 존재는 동격으로 처리하는 거야. 알겠나? American auction house. auction house가 뭔데요? 경매장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according to the report 간단하게 가고 the dress가 주어로 가고. 실제 주어는 이거고 동사는 어디 있어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죠. 이거 지금 수동태 표현인가? 알겠나? 네. The dress was successful bid 하면 될 거를 dress의 설명을 which features 할 거를 featuring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이면 featured도 됩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its price 뭐야? 무슨 price? 아, 예, 뭐, 예, 뭐 어떤 sale price라기도 하죠, 뭐야? 판매가 아 sale price. sale price 뭐야? 판매 가격 is over. 이거 지금 이거 왜 비교급을 썼는데 대는 썼는데 비교급이 없어. more이지. 얘를 쓰려면 얘들아 얘를 대는 쓰려면 무조건 뭐 써야 돼? 비교급이 안 한데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나? It's more than 11 times. 이렇게 되죠. more 11 times 아니 11 times 이렇게 하면 돼. 그럼 expect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처리하면 돼? times 여기다 더 하면 돼. 알겠나? 네. more than 뭐라고? 11 times. 11 times the expected price 이렇게 하는 겁니다. more equals. 알겠나요? expected 무슨 말이고? 예상된 가격의 약 11배 이상이라는 거죠. 맞나요? 네. 그게 뭐죠? 얼마 그게? of 1이죠. $100,000. 맞나요? 네. 그냥 100 하면 안 돼요. 그냥 $100,000. 그게 와, 이래 $100,000이면 얼마야? 우리나라 치면 한 1억 정도 되죠? 그렇죠? 10만 달러. 10만 달러라는 그 예상 가격의 11배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야. 1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됐나요? 네. 그러면 되는 거 어떻게? 부사 구문으로 making it 뭐라고? the highest 무슨 price? price ever 그쵸? 맞나요? 네. 어디? 지불된 for 누구를 위해서? one of Diana's 뭐야? possessions 소유품도 돼요. possessions 뭐야? 소지품, 소유품 또는 이것은 dresses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저 지워야 돼. n부터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응? n부터 지워야 돼. and it is the highest price among Diana's dresses. 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맞죠. 선생님 왜 이렇게 분사구문하면 너희가 분사구문을 만드는 그 습관을 좀 가져야 돼. 여기 분사구문. 알겠니? 그래서 분사구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말 요약하는데 좋아. 주어, 동사, 목적어, 해봐 ing. 시작. 주어, 동사, 목적어, ing. 또는 주어, 동사, 보어, ing.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면 영작에 굉장히 도움이 돼. 자, 김건 분사구문 만드는 습관이에요. 요약할 때. 자, 됐나요? Successful beater wasn't fun. 지금 관사가 어디 갔어요? 없죠? 그러면 뭐야? 성공적인 비더가 아니고 뭐야? 그 사람이죠. 어떤 사람? 신분. I, then, tt. 정체성 신분이죠. 누구? The successful beater. 그쵸? Hasn't been discovered. Disclosed. 이게 무슨 말이야?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완료 수동. 뭐라고? 현재 완료 수동 아이덴티티 즉 성공적 즉 그 입찰에 성공한 사람의 신분은 정체나 신분은 뭐하지 않았다? 예, 알려진 바가 없다 맞나요? 오케이? 자 beforehand는 앞으로 미리 있는 미래야 알겠나? 따라봐 beforehand는 앞으로 있을 일 그러면 이전에는 영어는 뭐라고 그래? previously 해봐 previously 이거는 과거의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잘 써야 되죠? Previously,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따라보세요. 자, 작은 게 앞으로 간다. 수식 칼은 큰 건 뒤로 가야 돼. 그래서 the highest price가 무슨 말이야? 최고가. 뭐라고? 최고가. 그렇죠, 최고가. 뭐해? Paid? 지불된. 누구를 위해서? For a dress. Won by 이거 뭐야? 입찰된.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The highest price paid for a dress worn by Diana. 여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애나가 입었던. 그렇죠. 다이애나에 의해서 착용된 드레스 이렇게 나중 쓰라고. 이것도 아까 이렇게 쓰면 돼. 여기 했을 때 알겠나? 네. 그래서 다이애나에 의해서 착용된 드레스에 지불된 최고가는 뭐다? 이 벨벳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거야? 응? 원래 그냥 벨벳이라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이거 어떻게 해? was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대략 왜 지금 price money 정신 차리고 보자. Previously, 이전에 가장 높은 가격, 지불된, 누구를 위해서? 치마, 드레스, 누구한테 착용된 거야? 다이애나에 착용된 거. 그것은 뭐다? 약 60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뭐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600,000. 그렇죠? 뭐라는 거야? For a velvet? 이런 거죠. Dress? 근데 언제 팔렸어? Sold? 언제 팔렸어? 이 왜 오늘 붙였지? last 붙이면요 이게 전제차처럼 쓰여 이게 부사구가 그냥 last January 되는 거야 알겠나? 네. Yeah, a velvet sorry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에도 나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previously the highest price paid for the dress worn by Diana was about $600,000 for 그렇죠? 여기는 지불된 거고 이거는 뭐야?
뭐뭐를 위해서죠. 네. 벨벳 드레스를 위해서 60만 달러가 지불됐다. 또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The BBC reported. 여러분들은 지금 영장을 배운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that을 쓰는 게 낫겠죠? 뭐라고? 이거 필요. 이거 이제 옥션된 거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옥션드 드레스죠. 그 옥션된 드레스 뭐야? 이제 옥션에 올라온 그 드레스인데 누가 디자인한 거야? 이게 왜 나와죠? 자, 그래서 제가 DBC 방송국이 보고하기를 그 옥션에 나오는 이 옥션된 즉 옥션에서 팔린 이 드레스는 뭐다? 디자인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디자인 바이 여기 하는 거야. 알겠나? 여기서 이렇게 콤마 콤마를 하면 어때?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 먼저 밝히는 게 옳아. 왜? 누가 디자인했는지를 먼저 말하는 게 더 편해요. 뒤로 가면 말이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주어 쓰고 주어에다가 웬만한 정보를 다 때려 넣는 게 중요해. 뒤로 가면서 많아지잖아? 그 안 좋아. 주어에다가 뭐 한다고? 과거 분사든 전치사구든 관계대명사든 거기다가 다 때려 넣는 게 좋아요. 사실은. 물론 긴 주어는 싫어하긴 하지만 네가 지금 쓴 이 글의 특성상 주어에 대한 설명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가 뒤로 보내면 안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한번 넣을게요. 뭐 잭 아잘구리 모로코 출신의 잭 아잘구리가 디자인한 이 옥션에 나온 드레스는 주어지. 네. 맞지? 그럼 어떻다는 거야? 지금 상징하다 이 말은 아니야 지금? 지금 그러니까 다이나가 그 잉글랜드 국립 뭐야 영국 국립 발레 단에 지금 기부한 거잖아. 네. 애정을 표현하고자. 네. 네. 상징하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수능에다 넣고 모의고사 넣습니다. Symbolized. 뭐라고요? Symbolized. 누구를? 뭐야? 다이나의 애정. Affection. 해봐. 애정을 영어로 affection. 뭐를 향한? 춤. 그게 뭐죠? 발레죠. 발레를 향한 그녀의 애정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분사구문으로 re 반영한다. reflecting 뭘 반영해? 뭘 반영해? 그녀의 지지. support 누구를 향한 지지? for the English 영국 왕립 영국 국립 발레단. 그렇죠? 이거야. 선생님이 깔끔하게 최대한 쓰는 거야.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나 모의고사 넣을 만큼 쓰는 거지. 알겠나? 자, 해볼까요? 시작! The BBC reported that the auction dress designed by the Jack Azagri from Morocco symbolized Diana's affection. 자, 그러면 이 주어가 뭡니까? 얘가 뭐예요? 주어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아, 내가 모의고사 칠 때 모의고사 지문을 어떻게 구조를 파악해 되는지 아는 거야. 영작이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 쌤이? 영작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 독해가 당연히 되겠지. 네. 왜? 내가 이 작가 입장에서 이렇게 썩겠다 싶기 때문에 선생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금방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영작이 중요한 거야. 지금 빨강, 파랗게 체크하는 게 이게 뭐야? 영상. 이게 주어. 빨간색은 동사. 초록색은 나머지는 뭐니? 다 전치사구나 수식어 얻은 거야. 얘는 뭐 한 거지? 뭐 한 거지? 뒤에서 앞에 수식한 거죠. 그럼 이거 뭐야? 뭐가 생략됐던 거야? Which was is it? 주관대와 비동사 생략된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를 선호하라? 다 PP 분사구문과 ING. 그래. 지금 여기 분사구문 나왔잖아. 네. 이거 왜 나왔어, 쌤이? 이 전체가 반영한다는 거야. 뭐 다이애나가 뭐 한 게? 그녀의 발레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게 뭘 반영하다? 그녀가 아, 영국 왕립 발레단을 지지한 것에 대한 반영이다. 단어가 어떤 단어야? 너희들 단어 외우는 단어 있는 거지. 네. 선생님이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 SAT 준비하는 학생 영작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 몇 개 책을 봤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그다음에 다스머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여러 그 뭐 브라운대라든지 그다음에 조지아 공대, 그다음에
여러 쭉 해와 책 이리 두껍거든. 걔네들 영작한 거 에세이를 보고 판단하겠어. 따라봐. 쉽고 분명하게 간결하게 써라. 그리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단어가 네가 모른다는 무지구지 쓰면 점수가 오히려 더 높지 않아. 알겠니? 충분히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The BBC reported that the dress which Diana, Prince of Wales, wore during her lifetime was sold for $1.14 million at an auction on the 14th. According to the report, the dress featuring a blue star pattern on the torso, shoulder pads, and a blue organza skirt, a large ribbon, and more, was successfully bid for approximately $1.14 million at Julian's Auctions, an American auction house. Its sale price is more than 11 times the expected price of $100,000, making it the highest price ever paid for the one of Diana's possessions or dresses. The identity of the successful bidder has been discovered. Previously, the highest price paid for a dress worn by Diana was about $600,000 for a velvet dress sold last January. The BBC reported that the auctioned dress designed by the jock Arzghari from Morocco symbolized Diana's affection for dance, reflecting her support for the English National Ballet. Okay? Okay. 영국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 The BBC reported that the dress to which Diana, Prince of Wales, wore during her lifetime was sold for $1.14 million at an auction on the 18th. According to reports, the dress featuring blue star patterns on the torso, shoulder pads, and blue organza skirt, and the large ribbons and more, was successfully bid for approximately $1.14 million in Julian Auctions in American's auction house. Its sales price is more than 11 times the expected price of the $100,000, making it the highest price ever paid for one of Diana's possessions. The identity of successful bidder has been disclosed. Previously, the highest price paid for the dress won by Diana was about $600,000 for the velvet dress sold at last January. The BBC reported that the auction dress, designed by a jock Asghari from Morocco, symbolized Diana's affection for dance and deflecting her support for the English National Ballet. BBC News, David O.